뉴욕 주는교회가 매년 중남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선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디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미동구 국제기아대책기구가 오는 8월 콜롬비아를 직접 방문할 지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모기장 사역과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북미주 원주민 연합 선교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원주민 선교를 앞두고 8주 동안 선교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이식 활동을 펼치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미주 한인사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 플러싱에 있는 뉴욕 주는교회가 특별한 저녁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6주년을 맞은 교회는 매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디너 파티를 연 것입니다. 지난 10일 플러싱 뉴욕 주는교회. 늦은 오후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예배당 뒤뜰에는 갈비와 꽁치 굽는 냄새가 입맛을 자극합니다. 넓은 마당을 가득 메운 교인들과 초청인들은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선교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웁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저녁 만찬은 매년 단기 선교를 앞두고 선교 지원을 위해 마련한 디너 파티입니다. 교회는 설립된 지 6년밖에 안 됐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개척 당시부터 매년 선교기금 모금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개척하면서부터 단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시작했지만 작은 교회에서 아무 힘이 없었지만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집사님이 의견을 내서 저희 교회 뒤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디너 뷔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7번째 해가 됐는데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디너 뷔페를 해마다 잘 진행하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디너 파티에는 선교를 향한 아름다운 손길로 만든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잔치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 더욱 풍성해 보입니다. 파티를 준비한 교인들은 음식뿐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으로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오는 8월 1일에 온두라스로 떠나는 선교팀의 합창을 비롯해 어린이 찬양, 연주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선교팀은 그동안 멕시코 유카탄을 비롯해 볼리비아, 니카라과, 도미니카 등 중남미 지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2009년 설립된 뉴욕 주는교회는 이민사회에 사랑을 주는 교회, 다음 세대에 비전을 주는 교회, 모든 민족의 복음을 주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나눔과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중남미 지역은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단기 선교팀은 선교 지역을 바꾸고 심지어 브라질 리우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는 선수들도 속출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동부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콜롬비아를 직접 방문해 지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모기장 사역과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동부 기아대책기구는 오는 8월 15일 콜롬비아 단기 선교를 떠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페루에 이어 콜롬비아로 행선지를 정한 미동부 기구는 지카 바이러스로부터 현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기장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굶주림에 허덕이는 결연 아동을 방문하고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집짓기입니다. 지난해 뉴욕의 목사와 장로들이 직접 건축 자재를 나르고 집을 지어줬던 페루 빈민촌에 네 채의 집을 추가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미동부 기구는 주택 건축에 필요한 지원금 6천 달러를 페루 지역에 전달하고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동부에서는 지금 현재 콜롬비아, 페루, 또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로 세 나라의 어린이들을 결연하고 있는 것이 중심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곳에 페루와 이제 콜롬비아의 사랑의 집짓기 두 가지 사역이 중점 사역으로 되고 있고 언론에서 많이 염려하는 지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모기장과 물탱크 사역이 초점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했던 사랑의 집짓기 또한 우리 미동부가 중심 사역을 하는 아동 결연한 어린이 방문 또 그들과 함께 하는 야외 예배 또한
그들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가 중요한 거고요. 미 동부 기아 대책 기구의 핵심 사역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에게 떡과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후원자와 연결해준 어린이는 200여 명에 달합니다.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 선교 준비에 한창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선교는 북미주 원주민 연합 선교로 볼 수 있습니다. 각 교회 청소년들이 힘을 모아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소년 연합 선교의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북미주 원주민 연합 선교를 앞두고 선교에 필요한 소양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신광교회. 연합선교에 참여하는 각 교회 청소년과 인솔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화합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어 청소년 리더의 안내에 따라 손을 들고 성공적인 원주민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원주민 선교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찬양과 기도로 화합을 다지고 원주민 선교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며 8주간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의 7개 지역으로 나눠 선교를 떠날 예정입니다. 이들은 원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쌓아갈 예정입니다. 전통 무용이나 음식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또 문화 사역과 그리고 또 가서 마약에 대한 것들 알코올 중독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시간이 되고요. 물론 다들 이제 문화 사역하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그리고 저희 문화를 음식과 뭐 춤과 그런 것들로 서로 교제하게 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원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최근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희귀 백혈병으로 시한부 진단을 받은 김종성 목사 골수기증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김 목사의 골수찾기뿐만 아니라 장기이식 활동을 펼치는 한국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미주 한인사회와 보다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명이 꺼져가는 9명의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운동을 펼치며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이들은 골수기증, 각막이식 등 장기기증 운동으로 새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이사 조정진 목사는 장기기증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최근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그 장기기증 운동이나 뭐 생명 나눔과 관련된 뭐 각막기증, 각막을 이식받아야 되는 경우 또 다른 이제 조직 기증, 피부나 뼈와 연골 등의 조직을 기증하고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 또 생명 나눔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우리가 좀 이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그런 일들을 좀 도와야지만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각막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그 미국의 이제 그 아이뱅크 에버사이트를 통해서 이 각막이 이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공되는 각막의 경우 이제 수입 비용을 물고 수술을 해주게 되는데 수술 비용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일시적으로 한두 케이스만 이렇게 돕는 게 아니라 이게 상시 협력 체계가 돼서 협약을 맺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열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단비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